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신 과거 역사,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동물 같은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때를 예정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상한과 해됨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 차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위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지난 역사, 지구촌에 수많은 교파가 있음이,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가 나눠집니다. 마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수많은 교파가 있으면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으로 맞이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요, 운명이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했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렙처럼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절대 믿고 함께하며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갈렙,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 뜻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지구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